해고자나 실업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의 권고안이 확정됐습니다. 고위공무원이나 소방관, 교사 등도 정치 파업을 할 수 있도록 국내법을 고치라고 권고했는데 우리의 상황에서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거란 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. 윤혜웅 기자가 그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사법 적폐를 규탄하며 단체 행동에 나선 교사와 공무원들. 공무원, 교사들의 노동 3권 쟁취 투쟁을 위해서 투쟁해온 그 역사 속에서 정부로부터 법의 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는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을 쓸 수 없고 단체 교섭 등 노동조합의 법적 권리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.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둘 수 없도록 한 노조법 2조를 위반했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이 노조법을 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 협약에 맞게 고치라고 권고했습니다. 공무원 노조법 등도 고쳐 고위공무원과 소방관 등 모든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단결권 등 노동 3권도 보장하라고 주문했습니다. 우리 사회가 이제 보다 국제 규범에 좀 더 부합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의 그 여러 가지 권리들을 신장시키는 쪽으로. 하지만 우리나라는 노조의 결속력이 강하고 영향력도 커서 국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게 경영계의 입장입니다. 그야말로 정리해고가 다반사되고 그다음에 이제 법제가 분리된 그런 후진국 그런 쪽에 해당되는 것이 ILO 권고일 것 같아요. 경사노위는 공익위원 의견을 토대로 내년 1월까지 노사 합의를 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. TV 주선 윤혜웅입니다.